자, 이어서 3부 시간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주요 뉴스들 확인해보는 유산함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유산함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지금 뉴저지 날씨는 어때요? 아,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폭풍이 좀 불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햇볕이 쨍쨍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 아, 허리케인 시즌이 언제죠, 미국이? 슬슬 허리케인이 올 때가 됐거든요. 이제 근데 이번에는 조금 잠잠하게 지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되게 슬슬 올 때가 됐거든요라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손님 맞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그 미국의 이 허리케인 시즌은 또 이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니까 또 허리케인 시즌 되면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요 스케줄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네, 오늘 사실 주요 스케줄들은 아무래도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지표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것 말고도 오늘 수출 수입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사실 중국처럼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수출입 물가 지수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지는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살펴보자면 사실 최근에 있었던 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8개월 연속으로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와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무래도 완성품들에 대한 공산품들에 대한 아니면은 지금 만들어지는 제조품들에 대한 소비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지표가 좀 나와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아 어제 좀 저 유사남님한테 아쉬운 거 있었어요. 아, 뭔가요? 그 어제 바드가 브라질하고 다른 국가로, 그러니까 구글에 AI 있잖아요. 바드가 다른 국가로 이제 확산한다 그래갖고, 아,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 했더니 이제 어제 주가 날아가더라고요, 구글. 아, 그런가요?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 아무래도 좀 구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달랐나 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이게 그렇게 크게 작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탓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랬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미 사실 일부에서 좀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블룸버그나 여러 가지 뉴스에서도 최근 들어가지고 시진핑이 드디어 민간 기업의 강화를 예고를 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사기업 투자자들을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좀 디테일하게 말해주신 만큼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최근에 있었던 리창 총리가 여러 가지 기업들의 대장들을 만난 것 그리고 테슬라나 아니면 최근에 프랑스의 방문단을 격하게 환영해 준 것 그리고 최근에 건축 부문에 관련해서 대출 기한을 늘려준 것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아마 시진핑 주석이 중국 민간 기업에 대해서 아마 정책적인 부분들을 조금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긴축을 좀 약화시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확실히 좀 이제 좀 접어가는 분위기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선아님. 아, 감사합니다. 아, 모르시겠지만 이제 유선아님이 또 중국 관련된 그 빅테크 기업들의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안 그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합병이 최근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에서는 합병이 될 것처럼 됐지만 또 최근 나온 뉴스 보니까 유럽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관련된 뉴스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에서 합병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요.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사실 연구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들을 7월 18일 이전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게이밍 디비전을 팔거나 혹은 따로 부서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만약에 미국만 통과가 되고 영국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마 얘네들이 따로 운영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것들의 일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 부서를 팔게 될 것이라고 예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글로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영국의 클라우드 게이밍 사업부가 따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영국 쪽 클라우드 게이밍 부서만 따로 팔게 되는 것 같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세계 클라우드 게이밍 사업부가 아니라 영국 클라우드 게이밍 사업부를 매각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영국 규제 당국에서도 승인을 해줄 테니 그런 방식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합병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관련된 뉴스들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자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안 그래도 이제 헐리우드가 멈췄다. 지금 그 작가들 아닌가요? 어디에 파업이 좀 일어나고 있던데요? 할리우드 내에서 작가들 파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제자로 갑작스럽게 배우들이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요. 16만 명의 배우들과 함께 같이 또 작가들의 파업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63년 만에 업계 최대 규모의 동반 파업이 시작됐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경제 손실이 약 40억 불 정도가 날 것으로 예상이 나고 있기도 하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프로듀싱을 하는 영화사들 전부 다 아마 커다랗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63년 만에 처음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의 규모의 파업은 아마 전례가 없었던 일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이 뉴스로 인해서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콘텐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제작사라든지 뭐 예를 들어 파라마운트 이런 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특별히 어떤 타격을 받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지금 당장 사실 제가 찾아봤을 때 주가로서 나타나고 있던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일일이 하나씩 찾아본 것은 아니고 제가 대기업들 위주로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디즈니 이런 기업들 위주로 찾아봤는데 아마 그런 기업들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영화사들 전체로 봤을 때는 영화사들 개별 기업, 자그마한 기업들 위주로 봤을 때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바로 블라드 연준위원 사임 소식입니다. 네, 현재 블라드 연준위원 하면은 많은 분들이 매파적인 사람의 수장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현재 8월에 은퇴를 할 거라고 퇴임을 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퍼듀 대학교의 학장으로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이제는 세인트 루이스의 연준 총재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뭐 금리 인상 진영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지만 사실 블라드 총재는 투표권이 이번에 안에는 없거든요. 사실 이번에 안에 관련해서는 금리 결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매번 점도표에서 익명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매번 점도표에서 우리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된다 투표를 할 때 가장 맨 위에 점을 찍었던 인물이 아마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약간 내려갈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들도 다들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블러드가 연준을 떠나서 이제 퍼듀 대학교 교수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 그래도 어제 그 리플이라고 하는 이제 알트코인 가운데 하나가 70% 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게 관련 뉴스가 있었던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거에 관련해서 저도 영상을 제작하다가 너무 길어 가지고 이제 그만뒀는데 이게 리플 관련해서 이게 최근에 2년간 끌어왔던 이 소송 관련해서 사실상 종지부가 보인다라는 느낌의 재판 약식 재판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는 이제 리플이 이제 원래는 리플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리플이 발행하는 코인의 이름이 XRP인데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리플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 리플 코인이 판매가 되는 것이 원래는 SEC에서 증권의 형태다. 결국 이 리플 회사가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것과 다름이 없고 사실 이 리플 코인을 사는 사람들도 리플 랩스가 잘 됐을 때 이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 거다라고 해서 사실 SEC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리플 랩스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론이 난 것이 만약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리플 코인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증권형 형태가 아니다. 왜냐면 리플 코인을 산 사람들이 굳이 이 회사가 잘 돼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보고 산 게 아니라 코인이라는 제품만 보고 산 거고 그리고 이거를 제외하고도 만약에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기업들이 리플 코인을 사게 된 거는 증권의 형태가 맞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한테 적용을 해봤을 때는 우리는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기업에서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리플 기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코인베이스 혹은 크라켄 등등 코인 플랫폼을 통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다.
이제 증권형 형태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번 리플이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의 재상장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아. 사실상 우리 일반인들이 코인 거래를 할 때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는 계속 리플에 대한 거래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 덕에 현재 주가가 코인 가격이 80%가량 상승한 형태가 되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와... 아니 되게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리플을 기업이 사면 증권이고 개인이 사면 증권이 아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판결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SEC가 제시한 세 가지 근거 때문인데요. 그 세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리플 코인이라는 걸 샀을 때 과연 리플이란 기업이 상승할 거란 기대감으로 샀느냐 아니면 리플 코인이라는 제품 자체만 보고 샀느냐라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업들이 살 때는 리플을 통해서 직접 샀기 때문에 이 리플 기업에서 잘 상장을 하면 리플 코인도 성장할 거라는 약간 증권 형태 기대감을 가지고 네. 샀고 반대로 개인 일반인이 살 때는 그런 기대감이 없이 리플이랑 코인이 잘 될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샀다라는 부분이 가장 커다랗게 저 결판에 재판의 연구 결과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산 리플은 괜찮고 그렇죠. 이걸 마치 뭐 투자하듯이 리플이라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 이거 이 리플이라는 그 암호화폐를 만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걸 생각해서 직접 산 거는 증권으로 보고 이런 결론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리플 이 XRP를 사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은행주들 금융주들 지금 실적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각자 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실적들이 대박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실적들이 대박 났나를 좀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금리가 올랐는데 사람들의 소비가 줄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 사용량이 여전히 높은 상태가 나오면서도 이자는 높은 형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매출과 EPS 양쪽에서 수혜를 보면서 앞으로 가이던스까지 사실 소비가 줄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어닝이 사실상 EPS와 매출 양쪽에서 비트를 하고 가이던스도 올려주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요.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EPS와 매출 양쪽 다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장전에 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도 사실 이번에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기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흡수하고 난 이후에 그쪽의 크레딧 카드 매출까지 먹어치우면서 사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미국 내에서 네 번째로 대출을 많이 해주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를 흡수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크레딧 카드나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매출을 크게 뛰어 올려주면서 EPS는 1.37에 예상치 1.3이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19.4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19.27이었습니다. 사실상 저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도 더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현재 장전에 3%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지고 있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자 EPS와 매출 양쪽 다 좋은 성적을 내줬는데요. 지금 현재 장전에 3.75% 정도 올라가고 있으면서 또 가이던스 또한 커다랗게 올려주면서 현재 웰스파고가 장전에 가장 좁게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나온 실적은 4월, 5월, 6월 시기의 실적을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VB 사태,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사태 이런 거기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대형 은행들로 그때 엄청나게 쏠렸던 것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던 거죠. 이번 실적 좋았던 거에.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입출금들이 결국 대형은행으로 옮겨갔건 더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준 거는 아무래도 금리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금리가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었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크레딧카드와 대출에 대한 이자가 동반으로 올라가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시장 침체되지 않은 점이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줬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일제히 정말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그래서 다우지수의 상승률이 나스닥보다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은행주들의 좀 상승과 함께. 자,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기업은 유나이티드 헬스도 실적을 발표했나요? 어떻게 나왔어요?
네,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와 블랙록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 최근에 수술을 하려는 코로나 때 수술을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이번 시즌에 수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닝에 영향을 줄 거다라면서 사실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싸그리 아주 무시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와주면서 예상치를 매출과 EPS 양쪽에서 비트하는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자체도 생각보다 아주 좋게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장전에 3.19%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이 좀 있었는데 장전에 좀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EPS가 정말 커다랗게 비트를 해줬고요. 매출에서 소폭 미스하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좋게 나온 어닝이라고 특히 마진율에서 EPS 쪽에서 아주 커다란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매출에서 나온 미스를 커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 좀 저도 블랙록의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되나가 약간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실적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2분기 동안 그러니까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들의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많은 돈이 그 블랙록의 ETF로 많이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매출을 좀 미스했다고 시장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 블랙록 실적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록 실적 굉장히 좋게 봤고요. 특히 EPS가 전 동기 비해서 27%가량 상승한 모습인데 저 정도는 사실 저 정도의 아주 소폭 미스 정도는 커버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네네. 보니까요. 아마 투자자들의 시선은 조금 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있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블랙록 실적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가 한 가지 준비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현재 개별 회사 이야기 좀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면 릴리움이라는 회사에서 현재 192밀리언 달러의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한국에서 모델 Y를 판매할 거란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제가 좀 디테일하게 보다가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나스닥 100의 리밸런싱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리밸런싱을 할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7월 24일부터 이펙트가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24일 이전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린 방향으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 증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선암님, 제가 지금 그 또 히트맵이 좀 안 보이니까 유선암님께서 잠시 후에 히트맵을 좀 대신 보여주세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3대 지수 모두 일단 상승으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26%, 그리고 은행주들이 아마 장 초반부터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 지수가 오늘은 0.43%, 나스닥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S&P 500 0.2%. 사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물가 지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표 이것 때문에 금리가 크게 떨어졌고 이것 때문에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나스닥 지수의 상승 탄력이 훨씬 컸다면 오늘은 일단 개별 종목의 이슈입니다만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다우 지수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엔비디아가 장 초반부터 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한번 보시죠. 약간 인터넷이 느린데 자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79% 오늘 상승해서 $467입니다. 사상 최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었던 금융주들의 움직임 하나씩 보도록 하죠. JP모건 체이스입니다. 0.9%에서 1% 정도의 상승. 그리고 시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시티는 0.44% 하락. 시티는 그렇게 크게 좋게 보이진 않네요. 웰스파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는 3% 정도의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니콜라가 어제 폭등을 했거든요. 진짜
아니 폭등해도 이 정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뉴스가 실제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수소 생산업체인데 뭐 큰 규모의 기업은 아니고요. 바이오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향후 5년 동안 50대의 니콜라 클래스 8 수소연료전지 탱크를 트럭을 구입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12대는 올해랑 내년에 인도가 될 예정이라고 해서 이게 좀 급등을 만들어냈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수소 운송 트레일러도 10대 구매하기로 했거든요. 이 계약이 좀 굉장히 강력하게 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1달러대였었는데 2.69달러까지 거의 한 80%? 하루 만에 거의 한 80% 니콜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약권이 있었다는 거를 좀 전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잘 가는 기업이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아마존은 프라임데이도 있었죠. 프라임데이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금액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만 3억 7,500만 개의 물건이 구매가 됐다고 해요. 근데 작년에만 해도 3억 개였었는데 이게 3억 7,500만 개면 거의 20% 정도 프라임데이의 구매량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기로는 금액 규모를 약 127억 달러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아마존도 뭐 계속 빅테크 그리고 인공지능 이것 때문에 좋지만 프라임데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지금 히트맵이 나오지 못해서 몇 개 종목을 못 짚어드렸는데 유산남님께서 좀 추가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헬스케어 섹터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실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보험 쪽 플랜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있었던 우려를 굉장히 먹어치울 정도로 아주 좋은 실적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모든 보험 쪽 섹터가 굉장히 밝게 녹색으로 빛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반대로 에너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출입 물가지수가 좀 영향을 주기는 했는지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소폭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에너지 쪽 섹터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텔레콤 섹터, 인터넷 섹터 혹은 뭐 여러 가지 관련한 뭐 핸드폰 관련 쪽 사업을 하는 버라이즌, AT&T, 티모빌 이쪽들이 오늘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저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일라이 릴리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시죠? 근데 일라이 릴리가 이제 마운자로라는 당뇨병 치료제를 이제 비만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해서 제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얼마 전에 위고비, 싹센다 이런 비만 치료제들이 우울증과 같은 부작용이 좀 심하다고 해서 그때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렸었거든요. 오늘 그걸 좀 극복하고 약간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일라이 릴리 2.4% 올라가고 있다는 점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금요일 장 시작 전에 좀 살펴봐야 될 주요 뉴스들 유사남님과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밤 보내세요. 주말도 좋은 날 보내시고 아무래도 주말에도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뭐 바깥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자,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